11명의 입양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강원도 강릉 아산병원의 원모 김상훈 목사와 윤정희 사모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책 길위의 학교에는 홈스쿨링을 통해 자녀들을 교육해온 부부의 양육 방침과 신앙적 고백이 담겼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입양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강릉 아산병원 원모 김상훈, 윤정희 부부의 양육 이야기가 책 길 위의 학교에 담겼습니다. 책은 저자 부부가 하은 하선 자매를 시작으로 팔남 3녀의 아이들을 입양해 키워온 지난 20년 동안의 이야기와 사진들을 싣고 있습니다. 또 홈스쿨링을 통해 경쟁보다 양보를, 성공보다 사랑을 가르치며 자전거 여행과 봉사활동 등을 즐기는 가족의 양육 방침과 성장 과정이 함께 실렸습니다. 한글 성경에 등장하는 한자 어휘를 풀이한 책이 나왔습니다. 무건대 문정일 명예교수가 편저한 성경 한자 용어사전은 성경 속 이해가 어려운 한자 어휘 4,500여 개를 그 출전과 함께 설명하며 영어 성경 본문도 함께 실어 정확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또 잘못 알고 있거나 혼동하기 쉬운 성경 속 동음 이의어들을 찾아 각각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쓰인 1세기 당시의 문화적 맥락에 맞춰 신약 성경을 해석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책은 1세기 지중해 세계에서 지배적이었던 명예와 후원, 친족과 정결 이 네 가지 문화적 개념에 주목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갔던 방식을 새롭게 조명합니다. 저자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당시 비기독교적인 지배 문화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려고 했다는 점을 발견해가며 지금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비기독교적인 문화에 수동적으로 침식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흘리는 눈물의 가치에 주목한 책이 나왔습니다. 책 은혜는 눈물이다의 저자 군포교회 김철웅 목사는 성경 속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눈물에 주목해 그에 대한 묵상과 메시지를 나누는 한편 신앙의 본질인 은혜를 눈물과 연결해 은혜의 눈물을 회복해 갈 것을 제안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